했다, 그죠? 그 이제 T 계정 두 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죠?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1월 1일 날, 그죠? 만약에 일단 상품을, 그죠? A라는 상품을, 지난해에 넘어 왔다. 사와도 되고, 2월 상품이 100개. 이거는 단가가 한개 100원짜리다. 그죠? 100개 100원짜리를 내가 2월 상품이 100개 100원짜리 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5일날 또 사왔습니다. 물론 같은 상품이겠죠. 그죠? 50개를 사왔다. 50개를 사왔는데, 이거 얼마 줬느냐? 요거는 단가가 120원에 사왔다. 그죠? 120원에. 그럼 이거는 6,000원이잖아. 9일날 팔았습니다. 매출. 이 150개 지금 가지고 있죠? 단가는 다릅니다. 그죠? 이 중에서 내가 몇 개를 팔았느냐? 120개를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200원에 팔았다. 한 개당. 그래서 이게 24,000원 됐죠. 그죠? 자, 재고 얼마 몇개 남아 있죠? 예, 네, 30개 남아 있는데 단가 얼마짜리? 그 요게 남아 있는지 요게 남아 있는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120개를 먼저 요걸 팔때 이걸 먼저 팔 수도 있고 이걸 먼저 팔수 있잖아. 장부 기장을. 또는 이걸 90개 팔고 이거 30개 팔 수도 있죠. 요거 또 만약에 80개 팔고 이거 40개 팔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법을 우리는 그걸 뭐라 하느냐? 선입선출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죠? 선입선출법. 이거는 먼저 들어왔는 거, 먼저 판매된 걸로 가정해서 기장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거는 후입선출법이다. 그죠? 후입선출법이라는 거는 나중 들어왔는 게 먼저 나간 걸로 보는 거. 그 이걸 먼저 팔았다고 보는 거는 선입선출법이고, 이걸 먼저 판매한 걸로 보는 거는 후입선출법입니다. 요걸 평균한다, 그죠? 그걸 무슨 법? 평균법. 단가를 평균해 버립니다. 평균법. 평균법도 두 가지입니다. 이동 평균법이 있고 총 평균법이 있다. 알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법에서는 실제 물량 흐름하고는 안 맞다 해서 요게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요게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후입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이거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알겠죠?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이다. 그럼 선입선출법을 한다면은 요거 먼저 팔고, 100개 팔고, 요거 20개 팔았으니까 요거 몇개 남죠? 30개 남았죠? 120원짜리 얼마? 3,600원. 그죠? 그럼 이동으로 한다면 요걸 평균한다. 그죠? 요걸 평균한다는 건 요거 두 개를 평균해 버립니다. 우리가 평균할 때는 요거 두개 평균하는 게 아닙니다. 요걸 평균하면 안 되고, 이걸 전체를 다 평균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더하면 얼마죠? 16,000. 요거 더하면 150개죠. 16,000 나누기 150에서 요 단가, 요래 구하는 것이 이동 평균법입니다. 알겠죠? 예. 금액을 합산하고 수량을 합산해서 요 합계에다 요 나눈 거, 요걸 단가, 평균 단가, 요래 구합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단가가 만약에 이런 게 있죠. 20원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1에서 만약에 1에 나왔다고 이걸 평균할 때, 이거 두 개를 평균하면 얼마죠? 요거 평균하면 25가 되죠. 다시 열에 평균하면 얼마죠? 아니지. 65니까 32.5. 요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이동하면서 평균하는 거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총평균법이라는 건 이걸 몽땅 평균해버립니다. 몽땅. 요걸 몽땅 하면은 모두 90원이죠. 90 나누기 3으로 하면 얼마죠? 30. 요래 평균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총평균법이라 하는 겁니다.
차이점 알겠죠? 이동은 두 개씩 평균하는 거고 총평균법은 그 기간 동안에 전체를 평균하는 방법.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내버리면 너무 또 단순하니까 매출 한 건 더 만듭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17일 날 또 사왔다 이렇게 매입해서 만약에 뭐 60개를 사왔다 그죠? 이 단가는 얼마냐? 뭐 130원이다. 그래서 금액이 7,800원이다. 그리고 26일 날 팔았다. 매출. 예. 매출을 했는데 몇 개를 팔았느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40개를 팔았다. 이거는 얼마에 팔았느냐? 40개를 팔았는데 요거는 150원에 팔았다. 그래서 6,000원이다. 이렇게. 알겠죠? 예. 이렇게 보통 보통 뭐 여기 한 5개 정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또는 요 5개에서 매출이 두 번 더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요렇게 문제 한 문제를 요래 만듭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선입 선출법으로 한번 구해보고 그죠? 이걸 가지고 이동 평균법으로도 한번 구해보고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총 평균법 우리 시험에는 세 가지 방법이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럼 구하는 게 뭐냐? 기말 재고액 구하고 이걸 가지고 매출원가도 구한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라는 거는 판매된 거. 우리가 100개를 사왔다가 100개를 사왔습니다. 100개를 사왔다가 70개를 팔았다. 그죠?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게 몇 개 남아있죠? 남아있죠? 30개 남아있죠? 그죠? 요거는 기말 재고액. 요 판매된 거는 뭐다? 매출원가. 알겠죠?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라 이랍니다. 예. 자, 한번 구해봅시다. 선입으로. 그럼 먼저 요 선입으로 한다, 그죠? 자, 보세요. 100개가 2월 넘어왔습니다, 그죠? 50개 들어왔죠? 150개 중에서 120개를 팔았다. 요걸 먼저 팔죠? 100개 팔고, 여기서 몇 개? 20개. 요거 몇 개 남죠? 30개. 남아있다, 그죠? 요 30개인데 60개 들어왔죠? 30개와 60개 중에서 40개를 팔았잖아. 그죠? 그럼 요걸 먼저부터 팔아야 되죠? 그죠? 30개 팔고 여기서 몇 개? 10개. 요거 몇 개 남죠? 50개 남아있다. 그죠? 50개 남아있는 단가 얼마? 130원. 50개 남아있잖아. 요게 130원 남아서 얼마죠? 6,500원. 요게 선입선출법. 요게 답이다. 답. 알겠죠? 6,500원. 알겠죠? 선입. 예. 요거 100개 50개인데 요걸 먼저 120개 팔았잖아. 100개 20개 팔면 요거 30개 남아있고 60개다 그죠? 그리고는 요 30개 60개 중에서 40개 팔았잖아. 30개 팔고 10개 팔고 50개 130원짜리 6,500원. 그죠? 예. 됐다. 다음에 두 번째 매출원가다 그죠? 매출원가라는 거는 판매된 거. 보세요. 우리가 사왔는 게 어느 거냐? 요거 사왔잖아. 그죠? 이거는 지난달에 사왔던 거고, 이달에 사왔던 거고, 요 이달에 사왔잖아. 그죠? 요 중에서, 요 매입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요게 50개 남아있죠? 남아있는 거. 그죠? 이거 다 판매됐잖아. 100개는 사올 때 얼마짜리? 100원짜리. 얼마? 10,000원. 판매됐죠? 원가. 매출 원가라고 그랬잖아. 원가. 10,000원이고. 그죠? 요 50개도 다 판매됐죠? 120짜리 얼마? 6,000원. 요거는 50개 남아있으니까 10개가 판매됐잖아. 130원짜리 얼마? 1,300원. 요거 더하면 얼마죠? 그렇죠. 17,300원. 요걸 매출원가랍니다. 판매된 거. 아시겠죠? 그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판매된 거. 우리가 사왔는 건 요거 사왔는 건데 여기 다 판매됐다 그죠? 100개가 10,000원, 50개는 6,000원, 요거는 10개 130원이니까 1,300원이다. 더하니까 17,300원 매출원가. 알겠죠? 요게 선입선출법이고. 자, 선입은 됐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요걸 먼저 해볼게요. 보세요. 총평균법. 요걸 먼저 하고 나서 요걸 하겠습니다. 예, 총평균법 보세요. 우리가 총평균법이라는 건 이거 전체를 평균한다 그랬잖아. 그죠? 다, 몽땅, 이렇게. 총평균이라는 거는 총 매입에서 총 매출을 뺀 거. 알겠죠? 예. 그럼 총 사왔는 게 몇 개죠? 100개, 아니죠. 50개, 60개니까 얼마? 210개죠. 그죠? 맞죠? 그럼 총 금액 얼마? 10,000원, 6,000원, 7,000원 더하면 얼마죠? 23,800원. 그럼 이걸 우리가 단가 평균하면은 단가 얼마죠? 나누면 되잖아. 그죠? 예, 나눠주면 얼마죠? 113 나옵니까? 예. 딱 안 떨어지죠? 약. 발음했죠? 그죠? 약 113원이다. 그죠? 됐다. 그럼 이제 총 매출은 몇 개 팔았죠? 160개 팔았잖아. 그죠? 160개 팔았다. 총 사왔는데서 총 160개 팔고 남아, 기말에 몇 개 남아있죠? 50개 남아있죠? 단가는 같다. 요거는 매출원가, 요거는 기말재고, 납. 이래 구하는 게 총평균법입니다. 아시겠죠? 총평균법. 총매입에다가 총매출 뺐잖아, 그죠? 요거 빼고 남아, 기말재고 남아있는 거, 50개, 단가는 요 단가, 총평균 단가, 114만. 요래 계산한 거, 요게 매출원가, 요거는 기말재고. 아셨죠? 160개에 113원 하면 얼마냐 하면은 18,080원 나오죠? 요게는 매출원가. 50개 요 하면 얼마 나오죠? 5,650 나오죠? 오늘 기말제고. 그래서 요거는 총평균법. 매출원가는 18,080원 매출원가다. 요래 구하는 겁니다. 총평균법. 이해되죠? 그죠? 아, 총평균법은 요 한 건의 요 거래 전체 매입을 가지고 평균한다. 그죠? 그래서 매출 뺀 거다. 요게 총평균법. 다음에 이제 이거 해볼게요. 이동평균법. 그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말도 그대로 이동하면서 평균된다. 차례대로. 요거는 차례대로. 그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계속 기록법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그 총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으로 하는 거다. 차례대로. 계속 기록법. 이거는 전체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지재고 조사법이다. 줄여서 우리가 실사법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무슨 법으로 하는 거다? 계속 기록법. 총평균법은 실지재고 조사, 전체를 가지고 하니까 실사법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선입은 둘 다 할 수 있다. 선입은 차례대로 해도 되고 실사로 하나 결과가 같아진다. 이거는 구분할 필요 없다. 그죠? 선입 선출법은 계속으로 하나 실사법을 하나 결과는 같다. 이래 하는 걸 뭐라 한다? 실사법. 알았죠? 실지재고 조사법이다. 그 차례대로 하는 걸 뭐라 하고? 계속 기록법.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차례대로 합니다. 보세요. 100개에다가 50개가 들어왔다. 그럼 몇 개죠? 150개. 그죠? 요거 단 금액 합계 얼마? 16,000. 요걸 평균하면 얼마죠? 발음하세요. 발음님. 100 발음하면은 107. 예. 발음해서 약 107로 한다.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딱딱 떨어집니다. 나머지 안 나옵니다. 알겠죠? 딱, 우리 지금 그냥 연습이니까, 요리 해보고. 자, 보세요. 1월 1일과 5일을 평균했잖아. 그죠? 그리고 1월 9일을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빼야죠. 빼야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요거는 빼야 된다. 몇 개 남죠? 30개. 얼마짜리가? 그렇죠. 107원짜리 남잖아. 그죠? 3,000? 예, 210원. 이런 남아있죠. 그죠? 30개, 107원, 3210원이다. 그죠? 그리고 17일 사왔죠?
매입, 요도 더, 매입은 더 해야 되니까. 요거 더 하면은 몇 개죠? 90개. 요거 더 하면 얼마? 만, 천, 십, 그냥 10원이지. 그죠? 만, 천, 10원. 그죠? 이렇게. 나누게 해볼까요? 122원. 됐다, 그죠? 이렇게. 팔았다. 매출. 빼야 되죠. 이거는 이제 필요 없다, 그죠? 요거는 아까 해서니까. 40개 팔았잖아, 그죠? 빼고 나면 몇 개? 50개. 얼마짜리? 여기 남아있잖아. 120원 남아있죠, 그죠? 얼마? 6,100원. 여기 남아있는, 여기 뭐다? 기말 재고. 그죠? 기말 재고죠. 그렇죠? 6,100원. 아, 요게 기말 재고구나. 6,100원이랍니다. 기말 재고. 알았죠? 그러면 이제 기말 재고 요거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잖아. 그죠? 50개, 120원짜리 여기 기말 재고고. 그럼 이제 매출원가 얼마냐? 매출원가는 판매된 거 잘 보세요. 판매된 거 두 건 팔았잖아. 그죠? 120개를 팔았는데 잘 보세요. 120개는 200원에 팔았지만 요거 원가는 얼마죠? 107원짜리잖아. 요거 곱하기 요거. 40개 원가 얼마? 122원. 요거 두 개 더 하면 매출원가. 매출원가. 예. 120개는 원가는 107원짜리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얼마 나오죠? 예, 12,840원이고, 요 40개는 122원짜리입니다. 얼마? 예, 4,880원. 요 두 개 더 하면 얼마? 17,720원. 17,720원. 여기 매출원가 끝났습니다. 요래하는 게 이동평균법. 이제 처음 하는 게 좀 헷갈리죠, 그죠? 예,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또 우리가 한번 하고 또 반복합니다. 반복하니까. 예. 하는 원리는 알겠죠, 그죠? 선입순위를 보면 먼저 들어간 거 먼저 빼는 거고, 그죠? 총평균법은 몽땅 평균하는 거, 이동평균법은 차례대로 평균하는 거, 그죠? 차례대로 해나가는 거, 이동평균법이다. 그죠? 원리는 아닌다, 그죠? 아시겠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연습할 겁니다. 자, 이래하는 게 이제 선입이다, 그죠? 이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장부를, 물건을 사고 팔죠, 그죠?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우리는 장부를 기장합니다. 이 매입했을 때 장부가 뭐냐? 기업에 가면은 이걸 우리가 매입장이라는 장부에 작성하고, 요거는 팔았을 때는 매출장이라는 장부에 작성하죠. 기장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외상으로 사왔다 하면은 외상으로 사왔을 때는 매입처 원장이라는 장부에 기장하고,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또 매출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작성합니다. 사나 파나 매입 매출을 항상 기장하는 장부를 우리는 상품 재고장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상품 재고장. 매입 매출이 동시에 들어가는 이런 장부를 우리는 상품 재고장이라 이랍니다. 이게 이제 상품 관련 장부죠. 그죠? 사왔을 때는 매입장, 판매했을 때는 매출장, 외상으로 사면은 매입처 원장,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매출처 원장, 사나 팔, 매입 매출에 모두 기장되는 장부를 뭐라 한다? 상품 재고장. 다른 말로 이걸 상품 원장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장부가 기장된다. 이런 장부에 기장하는 것, 이런 장부에 우리가 기장한다.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부기.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객관식 시험인데 이런 장부를 시험에 출제 못 하잖아. 그죠? 다음 중 장부 작성에 옳은 거 틀린 거 하면 그 지면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 그죠? 이 장부에서 이런 거 시험에 출제 못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요런 기본 원리, 요런 게 시험에 나오죠. 요런 거는. 알겠죠? 예, 시험에 요거. 요게 객관식 문제다. 알았죠? 그죠?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보시고, 222쪽. 222페이지 보세요. 예, 4번 보세요. 222쪽에 4번. 그거 보니까
광주상점의 다음 자료를 선입선출법으로 기장한 경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이제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으로 기장했습니다. 그죠?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다. 요래 기장하면은 기말 재고 얼마냐 묻습니다. 자, 한번 할 수 있겠죠? 그죠? 3월 1일 날 500개가 이월됐습니다. 그죠? 500개가 들어왔고, 이때 단가는 200원짜리다. 그죠? 500개 200원짜리. 9일 날은 400개가 또 들어왔다. 400개가 180원짜리 들어와 있었다. 그죠? 지금 요 두 건 있잖아. 500개와 400개가 있는데, 17일 날 팔았습니다. 매출 300개를 팔았다. 무슨 법이죠? 지금 선입선출법입니다. 그죠? 요 300개를 팔았으면 요걸 먼저 판다. 그죠? 팔고 나면 요거 200개 남아있네. 그럼 지금 재고는 200개와 400개 있다. 그죠? 200개와 400개 있는데 25일 날 또 500개 팔았죠? 500개 또 팔았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몇 개? 200개, 요거 몇 개? 500개 팔았으니까 200개 빼고 요거 몇 개? 300개 빼야지. 500개 팔았으니까 요거 200개, 요 300개 빼고 나면 몇 개 남죠? 100개 남죠? 100개 남아 있잖아. 얼마짜리가? 180원짜리. 그죠? 100개 남아 있다. 180원짜리가 얼마? 18,000원. 답. 이게 기말 재고다. 남아 있는 거. 알겠죠? 예. 기말 재고. 아시죠? 그죠? 예. 자, 됐으면 이번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아래 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는 자료로 재고 상품의 평균 단가를 이동 평균법으로 구해 보세요. 이번에 이동 평균법이네. 그죠? 이동 평균법으로 구해 보세요. 그랬다. 이동 평균법. 자, 거기 보니까 매입 400개, 단가 200원. 금액은 8만 원. 그죠? 그리고 11일 날 이동 평균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그죠? 이동하면 해야 되니까 바로 매출 300개 빼야 된다. 그죠? 팔았으니까 바로 빼버리고 그 300개 팔았다. 빼고 나면 몇 개 남죠? 100개 남죠? 100개 남아있다. 얼마짜리가? 200원짜리. 그리고 얼마? 2만 원. 그죠? 예. 400개에서 300개를 팔고 나면 100개 남았잖아. 그죠? 100개, 200원짜리 남아있죠? 그리고 21일 날 매입 200개 또 사왔네. 200개 사왔다. 그죠? 얼마짜리죠? 230원짜리. 얼마? 4만 6천 원. 그죠? 200개, 230원, 3을 사왔다. 우리가 이동 평균, 여기서 또 평균해야 된다, 그죠? 항상 두 개씩 평균해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고가 300개 남아있다. 얼마치가 남아있죠? 6만 6천 원치가 남아있다, 그죠? 요 단가, 나눠주면 단가 얼마? 220원 되죠? 그죠? 300에 220원, 그죠? 되죠? 예. 그리고 마지막 날 또 뭐가 있죠? 27일 팔았네. 매출 빼야 된다, 그죠? 매출 몇 개? 250개. 팔았다. 몇 개 남았죠? 50개. 얼마짜리? 220원짜리. 얼마? 11,000원. 알겠죠? 끝났잖아. 그죠? 그러면 기말 재고액 얼마냐 물었으면 답이 11,000원 맞죠? 그죠? 지금 묻는 게 뭘 묻고 있습니까? 평균 단가 물었잖아. 그죠? 단가. 단가는 요거잖아. 얼마? 220원. 그죠? 단가. 묻는 말이 단가 물었으니까 220원이다. 요게 예, 기말 재고액 구했습니다. 그죠? 14번. 자, 14번 한번 풀어볼까요? 14번. 그 14번 문제. 재고자산 수불에 관한 자료다. 계속 기록법.
요 계속 기록부 날짜 순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예. 계속 기록부에 대한 선입선입을 적용했을 때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를 얼마고 간편 기출 문제네, 그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선입선출법이다. 3월 1일 날 12,000개를 사왔다. 매입 12,000개를 단가 100원에 사왔다. 그죠? 그리고 5월 1일 날 팔았네, 그죠? 5월 1일 날 매출 팔았다. 팔았으니까 그 빼야죠. 마이너스. 몇 개 팔았습니까? 11,000개 팔았다. 빼고 나니까 1,000개 남았네, 그죠? 얼마짜리가? 100원짜리 남아있죠? 12,000개에서 11,000개 팔고 남아 1,000개 남았습니다. 100원짜리가. 다음, 7월 1일 날 또 사왔습니다, 그죠? 매입. 사왔는데, 7월 1일 날 2만 개를 사왔다. 110원짜리. 사왔다, 그죠? 지금 1,000개와 2만 개를 사왔죠. 선입선입법입니다, 그죠? 이건 평균하면 안 되죠. 선입이니까. 그리고 몇 개 팔았죠? 12,000개를 팔았다. 12,000개 팔, 요거 1,000개 팔고, 여기서 11,000개. 12,000개를 팔았으니까. 그죠? 여기서 1,000개와 11,000개 팔면 몇 개 남죠? 9,000개 남죠? 9,000개 남잖아. 요거 1,000개와 11,000개 팔면 요 9,000개 남았다. 얼마짜리? 110원짜리가. 그죠? 얼마? 기말은 얼마? 기말 남았는 거는 9,000개가 110원짜리 남았으니까 99만 원 남아있네. 그죠? 99만 원. 기말 재고는 99만 원입니다. 그럼 자, 매출원가 얼마고, 자, 보세요. 매출원가는 거는 판매된 겁니다. 자, 그 문제 보면은 지금 매입이 두 건 있잖아. 그죠? 3월 1일에 12,000개와 7월 1일에 2만 개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와 요게 지금 있는데, 사왔는 거. 요 중에서 요거 두 건이 있는데, 그죠? 요게 지금 9,000개 남아있다는 거는 요거는 다 팔았죠? 요거 몇 개 팔았죠? 11,000개 팔았잖아. 그죠? 그거 얼마고 그게 매출원가? 판매된 거. 지금 문제가 매출원가 이것도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매출원가라는 거는 판매된 거. 12,000개와 2만 개가 들어왔다. 요게 9,000개 남아있다는 거는 요거 11,000개 판매되고 요 2만 개 많이 다 나갔잖아. 그죠? 요거는 다 판매됐습니다. 12,000개 원가 100원짜리 얼마? 120만 원. 요거는 다 판매됐고 요 중에서 11,000개 판매됐죠. 11,000개가 110원짜리. 그죠? 11,000개가 110원짜리입니다. 얼마? 131만 원 되겠네. 만천 맞습니까? 11,000개 11,000에다가 110 곱하면은 동그라미 아, 맞네. 그죠? 121만 원. 아, 여기 121만 원. 아, 121만 원이네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241만 원. 그죠? 매출원가. 그 매출원가는 241만 원. 기말 재고는 99만 원이다. 그죠? 99만. 알겠죠? 기말 재고는 99만 원. 매출원가는 241만 원. 알았죠? 예. 몇 번 답이죠? 3번. 자. 그럼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시험에 나왔는 거 한번 볼까요? 16번.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죠? 16번 한번 보세요. 수도 상사 상품에 관한 자료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계속 기록법에 따라 기말상을 평가할 경우에 맞는 것. 선입은, 방법은 이걸 하나, 결국 같다, 그죠? 몽땅 하나, 똑같아진다, 그죠? 예, 이거나 이거나 같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거. 이동평균법은 무슨 법? 계속 기록법. 총평균법을 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실사법이라 합니다.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자, 그럼 선입부터 해봅시다. 선입 선입법으로 기초에 1,500개 그죠? 요거는 단가 얼마짜리? 300원짜리 기초 있었는데 사왔네요, 그죠? 1,700개 사왔다. 이 단가는 얼마짜리죠? 350원짜리. 1,500개가 300원짜리가 있었고 350원짜리가 1,700개 있다. 자, 여기에서 팔았습니다. 그죠? 4월 1일 날 900개를 팔았다. 900개. 선입선수법입니다. 요걸 먼저 팔아야 되잖아. 900개 팔아. 몇 개 남았죠? 900개 팔았으니까 600개 남아 있죠. 지금 남아 있는 게 600개와 1,700개 남아 있다. 그죠? 600개와 1,700개 남아 있는데 그 다음 날 6월 15일 날 또 950개 팔았네요. 그죠? 950개 팔았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중에서 950개를 팔았으니까 이거 다 팔았죠? 600개 팔. 요거 350개 또 팔았잖아. 600개와 350개 몇 개 남았죠? 예, 1,350개 남아 있네요. 그죠? 요게 지금 요거 남아 있죠? 요거만 남아 있다. 그죠? 남아 있는데 그다음 날 보세요. 또 사왔네. 그죠? 500개를 사왔답니다. 500개를 사왔다. 얼마짜리? 400원짜리. 그럼 요거 지금 남아 있잖아. 얼마고? 답이지. 기말 재고. 그죠? 1,350개는 350원짜리, 500개는 400원짜리 남아 있잖아, 지금. 그죠? 이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이건 얼마죠? 20만 원입니까? 아, 20만 원 맞네. 그죠? 요거는 20만 원이고. 요건 얼마죠? 예, 얼마? 40? 72,500원.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죠? 곱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예.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672,500원. 요게 답. 선입선입법 답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요거 이해되죠, 그죠? 예, 다음. 자, 하나 더 이번에 17번 한번 구해보세요. 17번. 17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17번 보세요. 경계에서는 실사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그 기말 실지재고수는 20개더라. 매매자료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5월의 매출원가는 얼마? 이건 매출원가 묻네. 자, 매출원가 묻고 있습니다. 그죠? 판매된 거. 기말 재고를 묻거나 매출원가를 묻거나 뭐 신경 쓸 거 없잖아, 그죠? 둘 다 구해 보세요. 한번 구해 봅니다. 예? 예. 20개 1,000원짜리. 예, 다음 매입 40개 들어왔다, 그죠? 예, 요거는 1,200원짜리. 그리고 48개 팔았다, 그죠? 요거 팔았잖아. 요거 팔았으니까 48개입니다, 그죠? 20개 팔고 요거 28개, 12개 남죠. 1,200원짜리, 그죠? 그 또 사왔습니다. 60개 사왔다. 요건 얼마짜리죠? 1,500원짜리. 지금 현재 12개와 60개 남아 있는데 이제 팔았다. 몇 개 팔았습니까? 52개 팔았네요. 그죠? 그 여기서 12개 팔고 여기서 몇 개? 40개. 몇 개 남죠? 20개. 요거는 기말 재고. 그죠? 남은 거. 알겠죠? 예, 남아 있다. 자, 그러면 판매된 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왔는 거는 20개를 사와서 요거 사왔고 요거 사왔던 거고 요것도 사왔던 거잖아. 그죠? 매입 20개와 40개, 60개 사왔는데 이거 다 팔았죠? 요거 다 팔고 요거 중에서 20개 남아 있으니까 40개 팔았잖아. 그럼 판매된 거 매출원가
20개는 1,000원, 원가 1,000원짜리가 얼마? 2만 원 판매됐죠. 40개는 1,200원짜리니까 48,000원 판매됐죠. 요 중에 40개 판매됐잖아. 얼마짜리가? 1,500원짜리가 얼마? 6만 원 판매됐잖아. 기말 재고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원가입니다. 기말 재고는 요거 남아있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 이 문제는 기말 재고를 물었다면은 20개 1,500원짜리 남아있다, 그죠? 그래서 얼마냐? 30만 원, 요게 답이고, 그죠? 매출원가는 이거 더한 거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12만 8천 원. 이거는 매출원가. 판매됐는 거, 그죠? 매출원가. 알겠죠? 예, 이러고 합니다. 기말 재고는 30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12만 8천 원. 묻는 게, 이거 묻고 있으니까. 알았죠? 12만 8천 원.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예, 뒤로 가볼게요. 18번. 18번 보세요. 요도 우리 지금 1이 나왔습니다. 그죠? 다음은 주식에서 서울의 1일 동안의 갑의 상품에 대한 기록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이 상품의 단위당 기말 재고액 얼마고, 이동평균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또 이동평균법이니까, 어, 평균하면 된다. 그래서 기초에 80개, 800개. 기초에 800개가 이 취득할 때 단가는 2,000원 주고 샀다. 2,000원짜리. 금액은 160만 원이겠죠. 그죠? 1월 13일 판매 600개를 팔았, 여기서 600개 팔았습니다. 600개 팔았으니까 빼고 나면 몇 개 남죠? 200개 남아있다. 한 개 2,000원짜리. 금액은 40만 원. 200개 2,000원짜리 40만 원. 그죠? 그리고 보니까 또 사왔네. 그죠? 매입 800개를 사왔다. 이 800개는 2,400원짜리. 그럼 금액이 얼마죠? 192만 원. 이걸 평균화 되죠. 그죠? 평균. 이동평균법이니까. 더하면 몇 개? 1,000개. 1,000개고 금액은 얼마죠? 232만 원. 그죠? 나누기 하면 단가잖아. 그죠? 얼마? 2,320원. 지금 묻는 게 뭘 묻죠? 단가 묻죠? 요거 정답. 2,320원.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평균법 문제. 예. 이러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기본을 알고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문제 풀이해보면 됩니다. 이제 원리 알았다, 그죠? 자, 보세요. 두 번째 공부한 게 뭐죠? 선입선출법. 아, 이런 경우, 그죠? 이동평균법. 그리고 총평균법. 이해하시죠? 그죠? 예.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이다. 그죠? 이렇게 공부했고. 알아봤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거 보세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런 상품 계정에 기초가 만약에 100원이다. 매입이 400원, 예, 판매된 거, 매출 원가가 300원 있다면은 기말의 재고는 200원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물량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물량 흐름이라 하는 겁니다. 기초에 이월된 상품 100원, 매입서 여기 이제 판매 가능 상품이라 하는 겁니다. 500원씩 판매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총 판매할 수 있는 게 500원어치인데 그중에 판매된 거 남아있는 기말 재고. 알겠죠?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다. 이 기말 재고는 이 기말 재고 200원이라는 건 이 자체가 장부죠. 그죠? 원장 장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부상 금액이다. 200원이다. 그죠? 장부가
200억인데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 장부상 금액은 200억이지만 이걸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창고의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180원씩 있더라. 그죠? 창고 재고가. 또 이 상품을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요게 150원이더라.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장부상에는 180원인데 실지 재고를 파악하면 180원이고 시중가를 알아보니까 150원이더라. 여기에 차이가 발생했다. 그죠? 얼마죠? 20원. 여기 차이 얼마? 30원. 이걸 우리는 앞으로 간모 손실이라 이래 부릅니다. 다시 따라서 시작. 간모 손실. 알겠죠? 한 번 더 시작. 간모 손실. 감소 또는 마모로 인한 거다. 알겠죠? 감소. 장부하고 실제 차이가 장부상에는 200원인데 창고에 재고가 180원 있더라. 그죠? 차이 생겼다. 그죠? 이게 뭐 도난이나 분실이나 파손, 변질, 훼손 등의 사유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재고보다 시가가 내려갔습니다. 그죠? 가치가 하락했다. 가치 하락한 거는 우리는 평가 손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평가 손실.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알았죠? 네, 평가 손실.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다. 이때 이 간모 손실과 우리 평가 손실인데 그러면은 우리 장부에다가 그죠? 이런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부가 재무 상태표죠. 12월 30일 재무 상태표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재고가 얼마냐 이게 표시해야 되죠. 여기에 얼마를 표시해야 될까요? 장부는 200원이고 실제는 180원이고 시가는 150원이더라.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결산 보고서에 여기다가 금액을 얼마를 적어야 될까요? 오는 거? 예, 맞습니다. 왜 150원 적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가.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걸 적습니다. 요거는 이유가 뭐냐? 저가법입니다. 재고자산은 무슨 법? 저가법. 낮은 금액으로 적어줍니다. 항상 요거. 요게 어디 들어가느냐? 재무상태표 금액이다. 아셨죠? 예. 요게 바로 말하면은 기말의 재무상태표의 표시금액. 기말 재무상태표 금액이다. 왜? 이건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저가법이니까. 알았죠? 예. 재고자산은 저가법. 알겠죠? 아까 우리 했던 유가증권 시가 같은 거는 무슨 법? 유가증권 주식 같은 거는 무슨 법이죠? 시가법. 시가. 원가로 하면은 원가법, 시가로 하면은 시가법이고 둘 중에 낮은 쪽은 무슨 법이라 하죠? 저가법. 알았죠? 예. 요 시가로 하면 요 시가로 하는 것은 순실한 가치를 말한다. 우리가 재고 자산의 시가라는 것은 순실현 가능 가치다. 가치를 말하는데, 요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것은 예상되는 판매가에서, 판매 가격을 말하죠.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그 예상되는 판매 비용이나, 판매 비용이나 추가 완성 원가가 있으면은 요 완성원가는 차감한 금액이다. 이거 우리가 순실은 가치라 이랍니다. 그 재고자산의 시가를 하는 것은 순실은 가치를 말하는데 요 순실은 가치라는 것은 예상 판매 가격에서 비용이나 추가 완성원가 이런 걸 말하면 포장비 같은 겁니다. 포장비 추가 완성원가를 뺀 거 이걸 우리가 순실은 가치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모와 평가 손실이 있죠. 요거 구하는 거. 요거 얼마냐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다. 여기서 나오는 게 세 번째. 그죠?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요거 하는 거다. 알죠? 예, 세 번째. 이거. 요거까지 구해보는 거. 요게 시험 문제.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장부와 실지와 요게 주어지면 요거 차이다. 그죠? 요게 차이가 간모 손실이고 요금액 차이가 평가 손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얘는 이렇게 문제 만듭니다. 예제 문제.
장부상의 수량은 200개다. 실제 수량을 확인해 보니까 180개가 있더라. 알겠죠? 한 개당 취득할 때 그 단가, 한 개당 취득할 때 원가, 단위다 원가는 100원 주고 샀다. 오늘 보니 요 시가가 얼마냐? 이게 90원 돼 있더라. 이렇게 주어지죠. 보통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이걸 가지고 아래 자료를 보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각각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요 자료를 주고 요렇게.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요렇게 고쳐야 되잖아. 그죠? 장부 금액과 실지 금액과 시가로 고쳐야 된다. 그죠? 예.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장부 수량이 두 개 주어지고 요렇게 주어졌잖아. 그죠? 예.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고칠 때는 요거 장부 금액과 실지 금액과 시가로 고쳐야 되죠. 이렇게. 그죠? 세 가지. 요거 차이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요거 차이 뭐라 했죠? 평가 손실. 알겠죠? 예. 요거 차이는 다 같이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요거 차이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알았죠? 요거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200개고 요거는 단가니까 여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야 되겠다. 그죠? 요게 단가를 얼마를 해야 될까요? 원가를 해야 될까요? 시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장부에는 사왔을 때 원가잖아. 그죠? 요거 100원. 뭐 실지 재고 수량에는 뭐 할까요? 아닙니다. 실지 재고 수량도 원가로 합니다. 실제 수량도 원가로. 그럼 여기에다가는 시가에다가는 요 시가 한 개당 90원에다가는 수량을 곱해야 되죠. 수량, 어느 수량? 시가에다가는 실제 수량 요걸 합니다. 180개. 알겠죠? 아, 요렇게 180개다. 요렇게 환산한다. 다시 장부에다가는 원가, 실제도 원가 됐죠. 그죠? 시가에다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요 이렇게 익히 놓으세요. 알겠죠? 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럼 200개에다가 100원이 되었습니다. 얼마죠? 2만 원이죠. 그죠? 180개에 100원 하면 얼마죠? 18,000원. 요거 얼마죠? 90개 180 90원짜리 180 180개니까 얼마죠? 16,200원. 그죠? 예. 그러면은 끝났네. 요거 차이 얼마 생겼다? 2,000원. 요거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그죠? 요거 차이 얼마? 1,800원 생겼네. 1,800원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이렇게. 어, 답이 다 나왔네. 감모 손실 얼마고? 2,000원. 평가 손실 얼마고? 1,800원. 재무상 대표의 기말 재고 얼마? 16,200원. 요거 우리가 기말 재고를 한다. 왜? 저가, 가장 낮은 거. 항상 이게 낮게 나옵니다. 요게 낮은 금이 주어지는데, 요게 높아져 있지만 실제 문제는 항상 이게 낮은 겁니다. 기말 재고다. 그죠? 끝났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우리는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요거 기말 재고예요. 알겠죠? 요리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예,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장부상 수량은 500개였다. 실지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요거는 450개. 한 개당 내가 사왔을 때 단위당 원가는 얼마냐? 200원 주고 사왔었다. 요 한 개당 시가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얼마냐? 요게 180원이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한번 구해보세요. 구합니다. 한번 구해보시고. 예.
다 구해봤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환수한 거죠. 장부와 실지와 시가. 요 장부에다가는 뭐 한다 그랬죠? 원가. 그죠? 실지도 뭐 하죠? 원가. 시가에다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얼마죠? 10만 원. 요금에 얼마? 9만 원. 여기 얼마 나오죠? 8만 1천 원. 요 차이가 얼마? 만 원. 요거는 무슨 손실? 간모 손실. 요거 차이 얼마 나왔죠? 9천. 요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요 금액이 어디 가죠? 기말 재고. 알겠죠? 기말 재고다. 알죠? 그죠? 기말 재고. 한 요래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장부에다가는 원가다 했다. 그죠? 원가. 실제도 원가다. 그죠? 시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알겠죠? 자, 보세요. 장부가 500개다. 그죠? 실지가 450개죠. 몇 개 부족하죠? 50개 부족하잖아. 얼마짜리가? 200원짜리. 50개가 부족한데 200원짜리가 50개 부족하잖아. 그죠? 얼마? 만원. 그게 무슨 손실? 간모 손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래 나옵니다. 자, 200원에 샀던 게 180원 되었습니다. 그죠? 200원에 샀던 게 180원 되었으니까 얼마 내렸죠? 20원 내렸잖아. 몇 개 있죠, 지금? 몇 개 있죠? 450개 있잖아. 그죠? 450개 한 개 20원 내렸잖아. 얼마? 아니지, 9,000원. 이거잖아. 알겠죠? 그 이제 하나가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장부에 해당하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뭐다? 실제 수다. 요래 하는 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죠. 그죠? 물론 이래도 됩니다. 알겠죠?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걸 또 구해봐야 되잖아. 그죠? 구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이유는 이렇다. 그죠? 알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간모와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걸 우리가 장부상에 어떻게 이걸 정리할 거냐. 그죠? 이걸 우리는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이게 이 간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이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구분합니다. 알겠죠? 정상적 발생과 비정상적 발생으로 구분해서 이게 정상적인 발생으로 볼 경우에는 요거는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그 상품의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알았죠? 비정상적 발생이면 이거는 비용으로 떨어버립니다. 비용 처리한다. 이거는 비용 처리한다. 비용으로 떨고. 알겠죠? 다시 정상적 발생이면 어디 간다?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이거는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우리가 장부에 200개가 있었는데 실제 180개다. 그죠? 내렸잖아. 그죠? 내렸는 것이 말하자면은 어떤 우리 창고에 재고를 적재를 해놓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그죠? 말하면 어떤 뭐 파손이나 변질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그 부패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는 정상적 발생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 하는 거는 태풍이 불었다. 이런 거는 천재지변 같은 거, 이런 건 비정상적이잖아. 그죠?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이 말이 주어집니다. 정상적 발생이다, 비정상적 발생이다는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되죠. 응? 예. 그리고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우리는 국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정상적 발생으로 간주합니다. 거의 문제에서 특별한 예가 없는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알겠죠? 예. 과거에는 이것도 이제 정상 비정 구분했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그냥 평가 손실은 가치가 하락한 거나 그냥 정상적 예, 발생으로 보자. 그래서 이거는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버립니다. 예. 자, 간모 손실. 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죠? 간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평가 손실은 어디로 간다?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요 금액을 우리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죠? 플러스. 알겠죠? 요거. 그럼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죠? 이 문제가 주어져서 이래 나왔습니다. 감모 손실 중에 70%와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봤다. 그죠? 그럼 자,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서 문제가 이래 나옵니다. 감모 손실 중에서 중 70%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다. 정상적 발생이다. 그럼 정상적 발생 매출 포함한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 발생이라면은 매출원가 얼마냐? 매출원가는 얼마고? 이래 물어봤다. 감모 손실 중에서 70% 그랬잖아. 그죠? 그만 감모 손실 중에 70%와 평가 손실이다. 그죠? 감모 손실이 20원 나왔죠? 여기에 70% 얼마? 14원. 평가 손실 얼마죠? 30원이잖아. 요걸 합해서 얼마? 44원. 요걸 여기에다가 더하면은, 여기에다가 더해주면은, 매출 얼마죠? 344원이다. 정답, 이렇게. 이해됩니까? 예. 알겠죠? 그죠? 예, 문제가. 요렇게, 요런 단서 주어진다. 그죠? 감모 손실 중에 몇 프로와 평가 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다. 그죠? 그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요 계정에 포함하라. 이겁니다. 요 계정에. 요 매출원가. 요 원래 300원이잖아. 그죠? 장부상에 300원에다 요게 포함되고 나니까 요 금액이 344원이 된다. 그 매출원가는 344원이다. 알겠죠? 그죠? 그럼 다 끝났습니다. 이게 더 이상 물어본 거 없습니다. 요 문제에서. 자, 묻는 게 뭐다?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재무 상태 금액은 시가. 그럼 마지막에 뭐다? 매출원가 묻는 거까지. 요게까지. 예. 알겠죠? 요거 연습 문제. 자, 또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247쪽 교재 보세요. 247쪽에 50번 문제. 247쪽에 50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알맞은 것. 기말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다. 그죠? 예, 그럼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 개당 원가와 판매 가격 비용이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보니까 장부상 수량이 나와 있다. 그 장부상 수량은 몇 개죠? 900개. 실제 수량은 800개다. 그죠? 한 개당 사왔을 때 내가 개당 단가를 말하죠. 취득 시는 한 개당 2,500원 주고 샀다. 그럼 주어지는 항상 열에 주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시가. 원가와 시가인데 그 원가는 2,500원이고 시가가 뭐죠? 어느 거죠? 시가가 리얼과 미엄. 그죠? 거기에 나오는 리얼과 미엄이잖아. 그죠? 추정 판매 가격은 2,700원이고 추정 판매 비용이 400원이다. 자, 보세요. 우리 요 시가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손실은 가치. 손실은 가치는 그 판매 가격에서 비용 뺀다 그랬죠? 뺀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판매 가격은 2,700원이고 비용은 400원이다. 빼고 나면 얼마? 2,300원. 어, 이게 시가구나. 그죠? 요렇게 딱 정리하고 나면은 뭐 우리 방금 했던 거니까 똑같잖아. 그죠? 알겠죠? 장부 실지 원가 시가 정리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장부와 실지와 시가로 구분해 보자. 그죠? 장부에다가는 뭘 곱한다 그랬죠? 원가. 그죠? 실지도 뭐죠? 원가.
시가에 따른 모선 수량, 실제 수량.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계산하세요. 얼마죠? 225만 원. 그죠? 800개 2,500만 원 얼마? 200만 원 나옵니다. 그죠? 요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죠? 184만 원. 그죠? 그러면 끝났네요. 그죠? 요거 차이가 얼마 생겼다? 25만 원. 이걸 무슨 손실? 간모 손실. 요거 차이 생겼잖아. 얼마? 16만 원. 요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요 금액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기말 재고. 그죠? 184만 원. 알겠죠? 요 금액이 기말 재고다. 지금 여기에 묻는 게 뭘 묻고 있죠? 요거 묻잖아. 그죠? 답은 얼마? 184만 원. 알겠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184만 원. 됐죠? 다음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49번. 그 49번 문제 보세요. 상품에 관한 자료다. 그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별도로 계산한다면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 그죠? 간평 기출 문제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주어진 자료 가지고 한번 구해보세요. 그 자료 가지고, 그죠? 그대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럼 거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그죠? 장부상 나와 있네. 장부와. 장부 수량과, 그것도 뭐죠? 실지 수량. 그리고 한 개당 취득할 때 원가와 한 개당 단위당 시가 나와 있다. 그죠? 지금 거기에 장부 수량이 몇 개죠? 예? 아니지, 아니. 200개죠, 100개. 수량 100개 맞죠? 그죠? 요거는 100개. 100개고, 실제 수량은 몇 개죠? 예, 95개다. 그죠? 95개고, 한 개당 내가 사왔을 때 한 개당 원가 단가 얼마죠? 100원입니까? 한 개당 단가? 100원 아니죠. 100개 한 개 얼마? 200원이잖아 그게. 그죠? 200원 맞죠? 200원. 시간 한 개 얼마? 예, 네, 190원이잖아 그죠? 끝났네. 요거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요렇게 딱 정리하고 나면 뭐 할 수 있죠? 장부, 그죠? 실지, 시가, 그죠? 장부는 100개다, 100개 한 개 얼마짜리? 200원짜리, 그죠? 실지도 200원짜리. 시가에 대한 무슨 수량? 실제 수량. 요거 금액 환산하면 되겠네. 요거는 2만원, 그죠? 요거는 19,000원. 그렇죠? 요거 계산하세요. 얼마 나오죠? 예, 18,050원. 그럼 다 있잖아. 그죠? 요거 차이 얼마? 1,000원. 무슨 손실? 간모 손실. 그죠? 요거 차이 얼마? 950. 요거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평가 손실. 예. 지금 뭘 묻고 있죠? 평가 손실 얼마고 답이잖아. 그죠? 950. 알겠죠? 간모. 자, 하나 더 합니다. 그 왼쪽에 나와 있는 47번 문제. 47번 한번 보세요. 한번 구해봅니다. 47번. 단일 상품 A를 매매하는 회사가 기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 자료 다음과 같다. 이 회사의 기초 재고가 80원, 매입은 500만 원이다. 이 회사 매출 원가는 얼마냐? 이 회사는 간모 손실은 정상적인 발생으로 간주하여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네요. 그죠? 지금 이 문제는 매출 원가는 묻습니다. 그죠? 요거 묻고 있네. 매출 원가. 문제를 이해하셨죠? 그죠? 요 문제는 지금 매출원가 묻는 문제다. 그럼 우리는 매출원가를 물으니까 일단은 T계산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학계가 같다. 이렇게. 문제에서 기초재고는 80만원. 그리고 매입 500만원이다. 그죠? 이게 500만원 주어졌고. 지금 문제가 요거 하는 거는 이거 묻잖아. 매출원가 얼마고, 그죠? 매출원가를 물었습니다. 그죠? 예. 자, 이때 그러면은 요 기말 재고를 구하면은 이걸 구할 수 있다. 그죠? 이 기말 재고는 뭐라 그랬죠? 장부라 그랬죠? 요게 장부라 그랬습니다. 그죠? 장부. 항상 요금액이 장부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 기말의 요금액이 뭐가 된다? 장부다. 알았죠? 항상 장부다. 갔다. 장부. 지금 장부 상금액이 얼마 나와 있죠? 박스를 보세요. 천 개인데 한 개 얼마짜리? 천 원짜리잖아. 그죠? 그러면 천 개, 천 원짜리 얼마? 백만 원 맞죠? 이게 장부 지금 백만 원이다. 그죠? 이게 백만 원이라는 거는 이것도 백만 원입니다. 장부니까. 그죠? 그러면 장부상의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580만 원 빼면 되잖아. 얼마? 480만 원. 그 다른 조건이 없다면 답은 나왔죠. 그런데 그거 보세요. 박스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니까 뭐 하나 있네. 뭐가 있죠? 실제가 나와 있잖아. 그죠? 여기 하나 나와 있죠. 실제. 예, 그거 보니까 실제 재고 수량은 950개더라. 그럼 실제는 950개인데 한 개당 얼마짜리가? 얼마짜리가? 1000원짜리. 그럼 얼마? 95만 원이죠. 이게 주어졌잖아. 그죠? 95. 그러면은 이 차이가 얼마 생겼죠? 5만 원. 이걸 우리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5만 원 생겼잖아. 그죠? 이 감모 손실을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제를 보세요. 정상적이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포함하라 그랬잖아. 여기다가 플러스 5만 원 하면은 매출원가 얼마고 답은 얼마? 485만 원. 그죠? 여기 답이다. 이 감모손실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답은 여기다 더해주면 얼마죠? 485만 원. 알겠죠? 그죠? 예, 감모와 평가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시간 그리 많이 안 걸립니다. 예. 이제 자꾸 이제 천천히 자꾸 제가 이제 수업을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예. 네. 예. 그렇죠. 예. 기말 재고는 항상 이거라 그랬잖아요. 기말 재고는 요게 기말 재고 된다 그랬죠. 그죠? 요거잖아요. 저가법이니까. 그러니 우리 장부에 장부 사이는 100만이지만 우리는 표시는 요걸 해야 되죠. 저가. 알겠죠? 요게 재무 상태표 표시는 요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장부에는 요거지만은 결산 보고서에는 이게 들어간다 이거죠. 요거. 아시죠? 왜? 저가법이니까. 알았죠? 그게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장부상에는 200원이라 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는 얼마 들어가야 되죠? 150원 들어가야 되죠. 왜? 저가법으로 표시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장부하고 결산보고서하고는 다르다. 그죠? 결산할 때 결산보고서 표시할 게 바로 재무상태표 금액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럼 자, 우리 키계정 두 개 구하는 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 총평균 알았다. 그죠?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알았죠. 요 세 개가 핵심. 상품에서 시험에 제일 자주 요거 우리 하는 요 세 개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예. 요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기타 등등. 예, 기타. 요 기타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게 두 개 정도 나옵니다. 예. 우리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하느냐 또는 제외할 거냐 이게 무슨 소리고? 기말 재고에 포함한다는 거는 내 거, 내 거는 당연히 그죠 포함해야 되고 이거는 내 거 아니죠 그죠? 네 거는 제외한다. 포함과 제외 뭐 이런 거 하나 그죠? 기타 포함과 제외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가는 5조, 5조 포함하고 제외하는 것까지.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있다. 우리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